어찌나 재촉하시는지 그녀 마음이 막 급해졌는데요. 겨우겨우 찾아온 곳이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아버님 방송하셨어요? 야야. 어? 저 부르신 분? 야. 아버님. 어, 이제 오셨어? 그러면은 조시락 신청 아버님. 예, 제가 했어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버님. 아니, 저는 웬 방송에서 저를 찾나 했어요? 아, 제가 사기 매장이라서. 아, 회장님이세요? 예, 예, 예. 아니, 근데 어떻게 도시락 배달을 다 하시려고? 아,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. 친구요? 예, 예. 뭐, 언제적 친구분이? 중학교 때 친구인데, 한 47년 됐나? 만난 지가. 어떤 친구기에 그렇게나 오래 마음에 담아둔 걸까요?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같은 반이었고 아주 저기 뭐 매일 붙어 다니겠죠, 뭐 아주. 그리고 항상 우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. 농구도 잘하고 아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. 우별을 친구하고 같이 했지만은 뭐 1등을 못했어. 근데 그 제 친구에는 방공 우면대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. 지내하는 학생 여러분, 이연사 학생 앞에서 감히 반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만해요. 아유. 우별이라 이거는 이장님이 동네 방송을 하시고 친구가 1등은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시겠죠? 뭐든지 잘하는 친구 덕분에 함께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. 아버님의 가장 빛나던 시절, 잊고 살던 그때가 떠오른 건 얼마 전인데요. 원주에 그 저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전화가 왔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. 그래갖고 그날 밤에도 어릴 때 생각하려고 잠을 설쳤어요. 대신 이번엔 친구분을 먼저 찾아가고 싶으시대요. 그런데 댁에 식구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. 저도 고씨예요, 어머니. 맞아. 그래요? 고 다 해. 뭘 다 하냐고? 할머니도 그 시절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 아들의 단체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. 둘이 되게 친했어요. 친했게 우리 집에 자주 왔겠지? 자주 왔잖아. 오면 무릎 꿇고 앉아요, 그 사람. 무릎 꿇고? 응. 그때 뭐 감미가 수다리 감자 삶아주고 뭐 감자 투세나 해주고 그랬겠지 뭐. 감자 투사리? 응. 수제 뭐. 감자를 갈아. 갈아가지고 투대면 또. 서리도 하고 이랬다던데? 서리 한 건 모르겠는데. 그럼 뭐. 우리가 서리를 맞았지. 다 이제 부르고 가. 이겼어? 아니 우리 거는 안 잡았어. 아 그거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아니 한 거예요. 그거 안 잡아가고 다른 사람 거.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대로 뺐어. 그땐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친구였습니다. 젊은 날을 꿈을 키우던 그 시절 가장 큰 버팀목이 된 그 친구와 헤어진 건 사실 작은 오해 때문인데요. 아, 졸업 맞고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이제 방앗간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한 두 달을 다니다가 제가 휴학을 했어. 그래서 1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1학년 다시 입학을 했지. 제 친구는 2학년이고. 근데 2학년 때 복장검사 위반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때렸어요. 아유. 그래서 난 엎드려 뻗쳤으니까 보진 못했지만 음성을 제가 알잖아.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한 대 때리고 싶었어 내가. 그 뒤로는 친구와 마주쳐도 인사조차 안 했습니다. 그때는 상당히 어릴 마음이 아팠었어. 그렇게 친하던 친구인데 나를 때려가지고 진짜 눈물 나오라네.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이라 그때가 가장 힘드셨대요. 자, 이제 친구를 위해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왔는데요.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? 아니, 그래서 아버님의 재수 씨가 도와주셨어요. 도움 받으셔야 돼요. 당시 친구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 늘 이곳에서 지냈는데요. 그때 할머님이 항상 요 감자 범벅을 내오셨대요. 옛날에 범벅을 했어? 그래서 배불려고 많이 한 거예요, 갑자기 그런 거. 아, 저거 먹고 배 차려고? 배 채우려고? 그럼, 뭐 먹을 있어야지. 아마 그 친구도 이 감자 범벅 기억하고 있겠죠? 그렇겠죠? 또 여기다 제철인 옥수수까지. 근데 이게 옛날 맛이 다른지 걱정을 하셨어요.